안녕하십니까.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재과제빵과 학과장 이재진입니다. 저희 한국관광대학교 호텔재과제빵과는 2001년 개교하여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학과로서 첫 번째,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 두 번째, 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수진, 세 번째, 최신식 실습실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제과 제빵 분야 국내 최고를 지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파티시에를 꿈꾸고 있다면 여기 한국관광대학교 호텔 제과 제빵과로 오세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텔 제과 제빵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1학기 때 제과 실습 1, 제빵 실습 1,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실습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학년 2학기 때 제과 실습 2, 제빵 실습 2, 그 다음에 디저트 실습을 진행합니다. 2학년 1학기 때는 특수빵 실습, 그 다음에 초콜릿 실습, 그 다음에 바리스타 실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는 냉동빵 실습, 제과제빵 품질관리 실습, 그 다음에 졸업작품전인 패턴 디자인을 진행합니다. 전공교육과정 트랙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랙은 블랑제리 트랙, 브런치 마스터 트랙, 파티세일리 트랙,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트랙이 있습니다. 블랑제리 트랙은 빵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과정을 통해 빵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브런치 마스터 트랙은 베이커리 이외에 양식 조리 및 커피 추출을 통해 개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과정입니다. 파티세일리 트랙은 케이크 및 구운 과자를 심도 있는 교육 과정을 통해 해당 과정의 전문가를 육성하는 과정입니다.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트랙은 프랜차이즈 매장에서의 동일 제품을 생산해보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공 플러스 수업은 방과후 실습으로 제과제빵 실무, 초콜릿 실습, 케이크 디자이너, 베이커리 창업 실무 실습을 통한 교육 과정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과의 실습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실습실은 베이커리 실습실로서 베이커리 창업 교육에 필요한 최신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으며 특히 초콜릿 실습이나 팔팔공연 실습 등이 가능하도록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실습실로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실습실은 제과제빵 실습실입니다. 제과제빵 실습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빵도 할 수 있고 제과도 할 수 있는 그런 실습실로 구비되어 있습니다. 실습실 설비로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컨벡션 오븐도 있고 보호컨디셔너도 있고 스파이럴 믹서, 급속냉동고 등 제과제빵 현장에서 필요할 수 있는 최신식 설비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저희 과의 융합시설실인데 빵도 하실 수 있고 조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 공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3개 시설실을 보여드렸는데 이 이외에도 제과 시설실, 제빵 시설실, 데코레이션 실습실 총 6개 실습실을 저희까지는 현재 구비 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비 동아리 부회장입니다. 저희 파비에서는 수업 시간에 배웠던 품목들을 응용하여 맛있는 제과와 제빵 제품을 만들고 학과 학생들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저희는 데코 동아리 대동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디저트와 나만의 케이크 만들기를 하며 이번에는 저희과의 비교과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릴게요. 저희과는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제과제빵 기능사 프로그램,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초콜릿 마스터 슈가크래프트 프로그램, 설탕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설탕공예 비교과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외에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동문특강, 인사특강, 유명 제과전 탐방, 대외견학, 그리고 아카데코나 베이커리 페어 같은 대외반 등이 있습니다.
또 학교 행사로는 MT 체육대회 같은 다양한 활동도 있습니다. 안녕! 안녕!